여러분, 러비입니다. 저는 며칠 전에 생일이었거든요. 근데 제가 생일이라고 이렇게 저희 집으로 제 지인들이 생일 선물을 보내주셔가지고 오늘 저의 그 생일 선물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. 빠르게 풀어볼게요. 파스티가 뭐지? 이거 뜯어봐야 알 것 같아요. 아, 이거 보경이, 보경이. 저 대학 친구 제 쌍둥이가 보내준 선물입니다. 제가 카페인을 못 마셔요. 그래가지고 얘가 카페인이 전혀 없는 디카페인 꽃차거든요? 와, 진짜 너무 고급스럽고 예쁘다. 보경아, 고마워. 잘 마실게. 웬일이야. 이렇게. 꽃차. 보경아, 내가 꼭 놀러 갈게, 알았지? 제가 받는 사람 이름을 옛날에 좀 무서운 이름으로 해라, 택배를 무서운 이름으로 받으라 그래서 맞춤철로 바꿨거든요? 맞춤철로 왔어요. 아, 이거 가방이구나. 어우, 이쁘다. 귀여워. 전 생일 선물 받으면 이렇게 가격표 붙어있는 게 제일 민망하더라고요. 민망 싫어. 아, 귀여워. 아, 진짜 귀엽다, 이거. 들고 다닐게. 감사합니다. 아, 제가 시리얼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하루 종일 시리얼만 먹은 적도 있었거든요.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시리얼 먹은 날도 있는데 얼굴이다, 얼굴. 잘 보이세요? 여기 이렇게 잘 보면은 입이 이렇게 있거든요. 귀여워. 이거 윤주가 준 거구나. 우와. 제가 차를 즐겨 마시는 걸 윤주가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찻잔을 선물로 줬는데 진짜 이뻐. 어떡해. 오, 진짜 이쁘다 이거. 이렇게. 와, 이 디테일 뒤에도 이렇게. 고맙습니다. 아, 너무 부끄럽고 너무 좋다. 아, 이거 아윤이. 제 고향 친구 아윤이가. 와, 진짜 이쁘다. 아윤아, 이거 실물이 훨씬 이쁘다. 이쁘지? 잘할게. 내가 잘할게. 아, 너무 마음에 들어. 이게 뭐지? 어, 이게 뭐야? 어, 이게 뭘까? 아, 이거 다은이다, 다은이. 그릇이에요, 여러분. 아, 이거 생각보다 엄청 큰데? 두 개. 하나, 고마워. 잘 왔다. 이것도 하나도 안 깨지고 너무 잘 왔어. 감사합니다. 이거는 또 제 고향 친구 민정이가 제가 떡 좋아하는 걸 어떻게 또 기억하고. 찹쌀떡이거든요? 안에 앙금 들어있고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. 이미 사실 하나 제가 먹어가지고 이 꽃이 이렇게.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. 이따가 먹어야 돼. 하나 꼭. 그리고 요거 우리 미언니랑 자연이가 선물해줬어요. 여기 뒤에 있는 이것도 자연이랑 미언니랑 여은이가 저희 집에 몰래 와가지고 꾸며준 거거든요. 저 없는 사이에 집에 와가지고. 꽃? 포기요? 아, 먹는 거야? 아, 먹는 거네? 어머, 벚꽃이네 이거. 얘들아, 내가 잘할게. 어, 너무 무거운데? 지연이가 선물로 준 시계입니다. 이 시계는 제가 직접 골랐어요. 지연이랑 저는 서로 정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딱 말을 했거든요. 그래서 서로 원하는 선물을 해줬어요. 이 시계 진짜 이뻐요. 이쁘죠? 고마워, 지연아. 아, 이게 왜 무거운지 알았다. 이거 형 선배가 보내준 허쉬 초콜릿입니다. 아, 제가 초코우유를 진짜 좋아해요. 특히 허쉬 초콜릿 드링크 제일 좋아하는데 딱 그게 선물로 받았어요.
으아, 진짜 무거워. 선배, 몇 개야? 선배, 24개예요. 이거 한 달 내내 계속 먹을 수 있겠다. 잘 먹겠습니다. 얘는 박스 안에 박스가 또. 어우, 이쁘다. 이거 뭐지? 아, 시리얼! 시리얼 컵! 아, 귀여워. 자, 안 보이죠? 물을 담아야겠다. 보이죠? 이거는 저랑 같이 앨범 음악 작업했던, 뭐 여러 가지 작품 활동했던 나이트 앨범 대표님께서 주신, 이시행 대표님이 주신 선물입니다. 이건 우리 아람이가 준 거. 제가 시리얼 진짜 좋아하거든요? 내가 여기다가 시리얼 잘 먹을게요. 시계, 우유, 시리얼, 시리얼. 짠. 이번 선물도 너무 잘 받았습니다. 선물이 이렇게 또 도착을 했습니다. 열어볼게요. 아, 너무 무섭다. 아, 비타민, 비타민. 요한 선배. 선배 도착했어요. 둘, 셋. 뭐지? 선배, 내가 이거 미네랄로 선택했거든요. 멀티 비타민 앤 미네랄. 미네랄 섭취 잘해서 건강해질게요. 요거. 요거는 기훈이가 사준 맥 립스틱입니다. 기훈아 고마워. 저는 이걸 미리 뜯어봤거든요? 뜯어서 발랐어요. 지금 바른 게 바로 요것입니다. 번호는 루비우. 루비우. 잘 쓸게, 기훈아. 아이고, 심탱이. 현선이가 보내준 거구나. 현선아, 너의 선물도 잘 도착했어. 짠짠. 해피 버스데이. 이거 핸드크림이에요. 카카오톡 선물 받기 하면은 제가 바꿀 수가 있잖아요, 옵션을. 그래서 제가 딱 그 궁금했던 향이 있었는데 그 향이 품절이더라고요. 두 번째로 원했던 거를 사려고 했는데 그것도 품절이더라고요. 사람 생각하는 게 다 거기서 거기인가 봐요. 그래서 있는 거 와중에 제일 원하는 거 가이아 플라워였어요. 이렇게 생겼어요. 약간 치약처럼 이렇게 뚫어야 되나 봐요. 오! 오, 향 좋다! 딱 제가 좋아하는 향인데요? 어, 잘 샀다. 이거 약간 으른 냄새. 으른에게 나는 꽃향기 냄새예요. 오, 발리는 것도 끈적임 없이 되게 산뜻하게 잘 발리거든요? 어, 마음에 들어. 현선아 고마워. 잘 쓸게. 이거 나연이, 나연이. 나연이는 저랑 고3 때 입시학원에서 연기 노래 연습 같이 하던 친구예요. 나연아 고마워. 이것도 어마어마하구나, 박스 포장이. 와, 이렇게 큰 박스에서 요거 나왔어요. 몸 전체 사용할 수 있는 아로마 젤, 아로마 오일입니다. 이거는 제가 욕실에 두고 쓰면 될 것 같아요. 몸에 쓰는 바디 오일은 한 번도 안 써봤단 말이야? 내가 이번에 한번 잘 써볼게. 이거는, 아, 커피! 영웅 오빠! 오! 이렇게 들어있네. 이 이름이 맛있는 디카페인 커피래. 맛있는 디카페인 커피. 콜롬비아 다크초콜릿이거든요? 오빠 잘 먹을게. 짜잔! 이모가 선물해준 거는 샤넬 립스틱입니다. 루주 알리르. 이게 송혜교 립으로 유명하대요. 요런 색깔입니다. 이모, 내가 이런 색깔 한 번도 안 발라봤는데 한번 도전해볼게. 잘 어울렸으면 좋겠다. 오, 이쁘다! 색깔 잘 냈네. 색깔 진짜 이쁘다. 그죠? 이모, 나 이거 잘 발라볼게. 고마워. 이렇게 저의 세 번째 생일 선물 언박싱이 끝이 났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생일 선물. 이렇게 곰돌이. 어, 너무 편해. 이쁘게 잘 입을게. 고마워. 그리고 진짜 진짜 마지막. 짠! 저의 생일 선물의 마지막 피날레. 제 고향 친구 보람이가 선물로 준 잠옷입니다. 제가 이런 파자마를 진짜 진짜 좋아하거든요. 많이 있는데도 선물 받으면 너무 좋고 하나하나 새로운 게 생길 때마다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. 어때요? 괜찮죠? 디즈니 겁니다. 저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. 예.
저한테 연락 주신 분들도 정말 많아가지고 제가 감사하다는 말 또 정하고 전해드리고 싶어서 보미 언니, 진성 오빠 진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. 그리고 투썸 보내준 다은이, 그리고 저희 센터장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그리고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뭐 먹고 싶냐고, 먹고 싶은 거 말하라고 보내주겠다고 해서 보내준 우리 호양이 너무 고맙고, 나 생일 때 나의 첫 케이크 베라 아이스크림 케이크 선물해준 우리 종규야 너무 고마워. 나 진짜 맛있게 먹을게. 그리고 내가 나중에 밥 쏠 때 우리 같이 맛있는 밥 먹자. 나 생일날도 나 감동시켜준 크로플로 케이크 만들어가지고 추어불게 해준 우리 지명언니 너무 고맙고, 현금으로 저희 마음을 표현한 우리 엄마, 그리고 우리 혜선이 작은 이모, 가람오빠 너무너무 고마워. 나 진짜 소중하게 잘 쓸게. 우리 정윤이 공연 얼마 안 남았는데 다치지 말고 잘 연습해. 내가 꼭 보러 갈게 이번에도. 그리고 재학이 오빠, 그리고 재성이 연락 줘서 너무 고마워. 우상 선배도 오랜만에 너무 반가웠고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이번 생일 때는 정말 넘치는, 제 분에 넘치는 축하와 선물과 사랑을 진짜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뭔가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됐어요. 내가 정말 이런 선물들을 받을 자격이 있나? 내가 잘 살아온 게 맞을까? 뭔가 이렇게 저를 돌아보게 됐거든요. 꼭 갚으면서, 베풀고 잘하고 갚으면서 살게. 너무 고마워 얘들아.